안녕하세요. 오늘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음은 능엄경 제282강 강의 내용의 주요 개념을 정리한 것입니다. 감정과 생각이 균등하면 낡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아니하여 인간은 악이 되는데 생각이 밝으면 총명하고 감정이 어두우면 우둔하게 되나니라. 강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하시면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정소상담하면 정이 적고 상이 생각이 많게 됩니다. 경거함이 멀지 아니하여 가볍게 올라가는 것이 멀리는 올라가지 못하고 그래도 땅 위에서 비행하는 따라다니는 신선이 된다. 신선도 신통력이 있어서 허공을 따라다니죠. 그것이 이제 무술만 잘 연말을 해도 경신술로 슝 날아가죠. 신선은 그보다 훨씬 더한 거니까 비행하는 신선이 날아가는 신선이 되거나 대력 귀왕이나 힘이 센 귀왕은 이제 야차왕 같은 거 또는 것이 이제 팔부성 중에 그 건달바 같은 것도 그런 거 있잖아요. 비행 야차와 날아다니는 야차 신장과 및 지행 나찰 땅으로 땅에서 막 돈살같이 잘 달리는 제트기처럼 그렇게 잘 달리는 나찰 귀신이 되어서 유어 사천 보자 사천하에 돈 잃고 다녀요. 동서남북 그 사주세계를 통치하는 남방천왕, 북방천왕, 서방천왕, 동방천왕 저를 컨절해 그 사천왕이 있대요. 있지요. 그 사천에 돈 잃고 다닌단 말이죠. 다닐때 가는 바가 걸림이 없다. 그런데 그 중에 만약에 선원과 선심을 선심이 있거나 착한 그 원을 바라거나 착한 마음을 냈거나 또 부처님의 법을 나의 법이란 불법이죠. 나의 법을 호지하거나 부처님 불법을 잘 보호하고 옹호하고 잘 수지하거나 검계를 보호하여 검계란 계율입니다. 검하는 계를 5개 10개 모두 250개 48개 그런 계를 잘 보호를 해서 지계인을 따르거나 계 지키는 사람을 따라서 계 지킨 사람을 보호하는 신장 역할을 하는 거죠. 호계신이죠. 계를 보호하는 귀신이요. 계 지킨 사람을 귀신이 꼭 보호를 하지요. 그전에 이야기했죠. 남산 도선율사 계율이 청정한데 한 번은 캄캄한 밤에 가다가 축대 밑에 갔는데 낭떠러지에 떨어졌죠. 하마터면 낙상할 뻔 했는데 어떤 투구 쓴 가본 입은 신장이 딱 붙잡아 그래서 낙상은 하지 않고 축대 밑에 캄캄한 밤에 떨어졌는데 결국에 탈은 없었죠. 그래서 도선율사께서 그대가 누구냐 하니까 저는 북방 비사문 천왕의 그 밑에 장경이라고 하는 신장입니다. 장경. 그러니까 북방 천왕의 부하지요. 태자라고도 하죠. 북방 천왕의 태자 장경이 옳시다. 그런데 스님이 캄캄한 밤에 실족을 해서 낙상할까봐 이렇게 제가 받들어 모신 겁니다. 그러니까 도선율사가 거기서 대담하게 또 말씀을 하죠. 고맙다고 하지도 않고 나를 보호하려면 낙상하기 전에 떨어지기 전에 잘 보호하지 왜 떨어진 다음에 붙잡냐고 그러니까 스님이 변소에 가서 그 주문을 입치고주를 안 해가지고 동네가 냄새가 악취가 나기 때문에 가까이는 모시지 못하고 멀리서 모시다 보니까 그래서 떨어진 후에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보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 듣고는 입식 오주 변소에 들어가서 다섯 가지 주문 해오는 거, 그리고 대변도 닦고 또 물로 씻고 주문을 외우고 하는, 그렇게 했다는 그런 일화도 있지요. 그런 게 이제 계 지키는 사람을 보호하는 거예요. 어떤 비구는 경전에 나오는데 다른 개는 다 파하는데 비구 250개를 안 지키는데 한 가지 개는 철저하게 지켜요. 앉아서 소변 보란 거. 그게 비구에 나오는데 앉아서 소변 보란 말이 나오거든. 여자같이 남자가 서서 이렇게 소변 보지 말라는 거죠. 비구는. 그 원리를 그 전에 어떤 스님들은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소변 보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그게 아니라 인도를 가보니까 알겠대요. 인도가 평야가 평지가 많으니까 그냥 앉아서 보면은 잘 안 보이지만은 서서 보면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평야 평지니까 나무도 없고 사방이 툭 터졌으니까 그래서 그 앉아서 소변 보라고 이제 변소가 있으면 다행인데 변소 없는 한 데서 소변 볼 때는 앉아서 보라고. 그런데 인도는 미제에서 그런 큰 도시 외에는 으시간 산기슭에서는 그냥 저 카첸가에서는 막 똥을 그냥 막 한 데다가 싸는 것이 지금도 있잖아요. 그런 데다는 앉아서 보는 게 좋잖아요. 서서 보면 다 보이니까. 그런데 그 비구는 다른 것은 다 안 지키는데 그 개만은 아주 청성스럽게 지성으로 지키네요. 그래서 한 번은 항아물을 건너가는데 이제는 틀림없이 이제 서서 소변을 보면 내가 이제 저 사람 주위를 떠나서 내가 좀 편케 되었다고 그 귀신이 좋아라고 했는데 그때도 항아가에서도 강물을 건네는 바로 그 강가에서도 앉아서 소변 보다 그래서 두 발 뻗고 한탄했다고 그래요. 자기 신세 한탄했다는. 나 혼자 외롭게 이 비구를 늘 보호하러 다니니라고 기가 막히다고 말해. 내 팔자가 무슨 팔자냐고. 그랬다는 그 말이 있는데 그래서 개를 보호하는 귀신들이 있어요. 250개를 잘 지키면 250 그 귀신들이 호법선신이 보호를 한다는 거죠. 그런 신이 된다는 겁니다. 지계인을 따르거나 친주를 보호하여 지주자를 따르거나 친주라서 신비로운 그 능엄주나 무슨 육자주나 존재주나 뭐 천수주나 그러한 주문을 또 보호하는 주문에 거기에 딸려서 주문을 외우거나 주문을 늘 그저 독송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신장이 된다 말이죠. 그래서 주문을 가지는 자를 따라다니면서 보호하거나 선정을 호유하여 법인을 보유하였으면 선정이라는 참선을 익히고 그 선을 닦는 사람을 잘 호유한다. 잘 보호하고 모시리자요. 도리자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법인을 보유함으로 법인이라서는 불법문중의 무생법인이나 그런 법을 불법을 제대로 아는 것을 법인이라고 하지요. 그 법인을 잘 보호하고 따르는 거죠. 그렇게 한 사람은 이런 우리들은 열애의 자하에 친주하느니라. 부처님의 자리 밑에 부처님 회상에서 늘 부처님을 따라 모시는 그러한 친장들이 된다. 호법선신이죠. 내나 팔부성중.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정과 상이 균등하면 정과 상이 똑같이 평균이 된다 말이에요. 정도 상도 절반씩 정도 있고 상도 똑같이 있어가지고 균등하면 날아가지도 못하고 또는 떨어지지도 아니해서 그래서 중간은 인간에 난다 말이에요. 떨어진 것은 저 아래 하악의 사막도죠. 물속에 수족이 되는 것도 그거 별로 좋은 건 아니죠. 그것도 떨어지는 존재죠.
축생계죠, 그것도. 그런데 같이 물에서도, 물에서 살더라도 물에 기다리는 어족이 있고, 물에서 헤엄치는 어족이 있는데, 물에서 헤엄치는 어족은 그래도 상이 더 많은 편이죠. 인간의 단안이 상이 밝으면 총명하고, 또 정이 어두운 사람은 둔하게 된다. 정만 많이 가져가지고 좀 어두운 그런 탁한 정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사람이 되더라도 우둔한 사람이 된다. 상을 갖더라도 상도 밝은 그런 명철한 현명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총명해진다. 그래서 많은 학문이나 지식을 닦는 것도 생각이 밝아지는 쪽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공부를 하기 때문에 좀 영리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정이 많고 상이 적으면 형생에 들어가되, 형생은 저는 축생입니다. 형생은 그 동물들이 인간의 옆에 산다 해서 방생이라 하기도 하고 형생이라 하죠.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내가 축생을 형생이라도 하고 방생이라도 하고 잘못 닿았기 때문에 방생이 형생이라요. 그릇되게 사는 거요. 머리를 인간은 옆에 산다 해서 방생이고 또 머리를 옆으로 이렇게 해서 사니까 모든 동물들은 그래서 형생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방생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 축생을 형생이라는 표현으로도 하고 방생이라고도 해요. 옆으로 머리를 옆으로 간다 해서 비껴서 간다 해서 방생, 형생 또한 인간은 옆에서 잘못 그릇되게 사는 존재라 해서 형생이라 하기도 하고 방생이라 하기도 하고 중하면 모근이 되고 그러니까 정이 더 중한 그런 축생들은 축생이 되어도 모근이 된다. 모근이라는 것은 진생이죠. 진성은 털이 났죠. 또 경하면 가벼우면 우족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생각이 많고 정이 좀 약간 좀 정이 거기서 이제 정이 중한 사람은 중한 그런 축생은 진성이 되고 그런 기단이죠. 땅바닥에. 또 정이 조금 덜 중하면 경하면은 우족이 된다. 우족이란 말은 새라요. 새들이 따라다니죠. 땅바닥에 기어만 안 다니고 뱀 같은 놈은 땅에 뿍뿍 기다리니까 그놈 아주 중한 놈이죠. 정이 더 지독하죠. 탐진치가 더 치성한 놈이 뱀 같은 것 되죠. 탐진치 같은 게 다 정적인 정이 너무나 우탁한 거예요. 우둔한 정이 탐진치를 더 많이 부리죠. 그런데 자비이사는 정이 아니라요. 자비이사는 상이라요. 상. 생각이죠. 좋은 정원 아니요. 자비이사는 정이 아니고 탐진치는 정이라요. 그러니까 나쁜 그 악심의 감정은 여기서 말한 정이고 좋은 그 착한 마음의 그 생각은 상이라고 해요. 칠정 삼상은 정이 일곱이고 칠분이고 칠분의 칠이 정이고 칠분의 삼이 생각이다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수륜을 빠져 내려가서 지옥 가는 거예요. 수륜이 저 지옥을 가리킵니다. 지금 화재 나는데 물과 불이 치열한 그런 지옥, 화탕지옥이나
토탄지옥이나 또는 것이 저 빙산지옥 같은 거, 열하지옥 같은 거, 지옥도 물로 된 것도 있죠. 물로 된 지옥이 빙산지옥 또는 한빙지옥. 또 열하지옥이 있어요. 뜨거운 강물 열하지옥. 또 팔팔 끓는 그 기름 가마솥 같은 거. 이것은 완전히 요 불로 된 지옥이고 불로 된 또 지옥이 있죠. 불로 된 지옥은 화탕지옥 같은 거. 화탕도 두 가지가 다 물과 불이 다 겸했지요. 화탕지옥 또 도탄지옥. 또 맹렬지옥. 지옥 종류도 여러 가지죠. 또 쇠로 된 지옥이 있죠. 검수 도산 같은 거. 금목 수화토 다 있어요. 독사지옥도 있는데 독사가 막 이글이글 하는 그런 종류니까 여기서 수제나 화제는 다 저런 용류를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수륜이 내나 아까 말하는 저런 빙산지옥, 한빙지옥 그런 거, 열하지옥 같은 거. 수륜을 빠져 내려가서 화재 나는다. 화재란 것은 불이 맹렬한 화탕지옥 같은 거 또는 것이죠. 불이 활활 타는 맹화지옥 같은 거. 맹렬한 불기운을 받아서 몸이 아귀가 되고 여기서 아귀는 지옥 부근에 사는 그런 아귀들이요. 이런 인간에 가까운 세계에서 사는 귀신들은 그래도 좀 괜찮아요. 지옥에 몸을 담고 지옥에다 적을 둔 그 귀신들은 진짜 아귀 고통이 더 심한 거죠. 1년에 제사 한 번씩 받아먹고 굶주리는 그 귀신들은 좀 괜찮아요. 아귀는. 그건 인간에 가까운 귀신들이죠. 그건 무당이나 점쟁이한테도 많이 붙고 어디 제사 지내는데 많이 붙고 저런 시장 바닥에도 왔다 왔다 하면서 뭐 먹을 것 챙기고 그런 귀신들도 있죠. 항상 불이 타며 또 불로도 몸도 말이죠. 불도 몸을 해하여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귀라고 하는 것은 잘 먹지도 마시지도 못해가지고 고통이 심하죠. 그래서 굶주린 귀신이죠. 물을 먹고 싶어서 물가에 가도 물이 불로 보여서 못 먹지 않아요? 그래서 백천겁을 지나니라. 수 없는 백천겁을 아귀우 침세를 면하지 못하고 거기서 아귀우 업보를 받는다. 그 다음에 이제 정이 10분의 9가 되고 상이 10분의 1이 되는 그런 중생은 화륜을 떨고 내려가서 357 통짜요. 화륜을 아래로 내려가 사모쳐서 몸이 풍화 교화하는 그런 바람과 불 두 가지가 서로 섞여서 통과하는 그런 데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이 내나 풍화 교화지요.
그래서 경한지옥은 유관지옥에 나고, 유관지옥은 무관지옥보다는 좀 경하지요. 유관은 그래도 고통을 쉴 때가 좀 있죠. 24시간 계속 안 받아요. 받을 때만 받으니까 간격이 있다 해서 유관이고, 또 기한도 수 억만 년을 거기서 지옥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 기간이 지나면은 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있으니까 유관지옥이요. 진역살이다. 무기진역보다는 유기진역이 낫죠. 가령 15년 형을 받거나 20년 형을 받거나 하던 유기진역이고, 일생 동안 못 나오는 그 진역은 무기진역이죠. 무기진역과 같은 게 무관지옥이요. 중하면 가릴간자요. 쉴간자. 간단이 없고 간택함이 없는 무관지옥에 들어간다. 무관지옥이 제일 중하죠. 아까 순상과 반대 또 순정이 나오죠. 순정은 아비지옥에 들어가요. 지옥 중에서 최고 지옥이 이제 아비지옥이죠. 아비지옥에 잠겨 들어가는데, 만약에 그 지옥에 잠겨 들어가는 침닉하는 그 마음 가운데도 대승을 비방하거나 대승법을 비방하거나 부처님의 금계를 해방하면, 부처님 계를 지키는 게 안 좋다고 계를 못 지키게 하고 계를 헐뜯고 말이죠. 그렇게 하거나 광망하게 법을 말하며 남을 속이어서 사기 거짓말 망발로 설법을 한다 말이죠. 500생 동안 그 여우 몸을 받는 것도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여우 몸 받았죠. 대승하기니 인과에 떨어지니까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르니까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500생을, 아니요 500생이 아니라 몇 년인가 천년인가 뭐 언젠가 500년인가 여우 몸을 받았잖아요. 허망하게 신실을 탐내거나, 신실이란 것은 신심 있는 시주 물건을 공연시 탐내거나, 또 요람뜨게 공경을 받거나, 자기가 도인이 아닌데 도인 행세하고 선지식이 아니면서 선지식이라고 하고 교주도 아니면서 교주같이 행세하는 것, 그렇게 하는 사람이나 오역제나 십중제를 지으면은 다시 시방의 아비지옥에 나느니라. 아비지옥도 그냥 아비지옥보다도 시방 세계를 전전하면서 아비지옥이 여기 아비지옥에서 나오더라도 또 다른 아비지옥에 또 가요. 그게 이제 가장 중한 죄죠. 중한 업보죠. 오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죽이거나 어머니를 죽이거나 부처님 몸에 피를 내거나 도승 아라한을 죽이거나 화합 승단을 파괴하거나 하는 것이 오역죄고, 집중제는 치박죄라요. 치박죄 범하는 그런 사람이면 다시 시방 아비 지옥에 다니면서 거기에 고통을 받는단 말이에요. 총론을 그렇게 말한 거죠. 지금 총론이라요. 지금 3개 6도에 대한 총론을 이렇게 이제 대충 10가지 정과 상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말씀을 했지요. 악업을 지은 대로 스스로 받는 것이나, 자기가 악업을 지은 대로 받거든요. 자업자득으로. 그러나 동분 중에는 겸하여 원지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옥이 따로 정해진 곳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업을 지어서 지옥이 형성되었습니까? 하고 그런 말을 물었지요. 아난이 저우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악업을 지은 대로 스스로 받는 거니까 지옥이라는 것이 본래 없지만, 악업을 지은 대로 지옥이나 다른 저런 악의 축생 같은 것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그것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고 업을 짓는 데 따라서 그런 사막도 따위가
형성이 되었다는 그 답변이고, 그 다음에는 중동분 가운데는 중동분을 동분유일하면 됐구만 번역에는 중동분 그 가운데는 겸하여 원래 땅이 있단 말이야. 중동분이란 말이 불교의 하나 수련이요. 그 전에 이제 별원만견, 동분만견처럼 여러 사람 그 유식론에 그 나오지요. 유식론에 22가지 뭐에 그 나오잖아요. 부정법에 나오죠. 부정법에 선법, 악법, 대번외법, 작은 번외법, 뭐 희망, 심소법 여러 가지 나올 때 중동분이 나왔어요. 백법 가운데 이 중동분. 중동분이라서는 중동문이라는 말 자체는 공동체요. 동업중생들이 모여서 사는 데가 중동문이요. 도박판에 가면 맨 도박하는 사람들만 모여서 살고, 그것이 이제 무슨 매춘하는 사람들이 사는 데는 맨 매춘하는 사람들만 살고 하는 게, 그거는 또 거기에 대한 중동문이다. 그리고 악업중생들이 모여서 사는 그곳은 악업중생들의 중동문이고, 선업중생들이 또 모여서 사는 글공부만 하는데 가보면 모든 여러 사람들이 다 공동적으로 다 글공부만 하죠. 그것도 하나 그네대로 중동분이라. 그러니까 중이란 말은 여러 대중이라는 뜻이고, 여러 중생이란 말이고, 동분이란 말은 같은 똑같은 것을 이질적이 아니라 동질 현상을 동분이라 해요. 그러니까 여러 중생들이 공동 운명체, 공동 운명과 같이 공통된 비슷한 또 업보를 지은 공동체들을 중동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악업을 지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이 세계에는 또 악업에 관한 지옥 같은 악귀 같은 그런 것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 세계가. 그 말을 여기서 중동분 가운데는 겸하여 원래의 땅이 있다. 원지라고 하는 것은 원래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 그런 것들, 인간 천상 그것을 원지라고 한 거요. 업을 지은 대로 받아지는, 그러니까 업을 지어서 지옥을 가지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는 원래의 땅이 있는 것, 지옥이란 땅이 있다는 그 말이요. 업을 지어서 그런 것들이 생겼지만은, 업을 지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사는 이 세계 가운데는 또 거기에 그 업보를 받는 곳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감옥소가 따로 있잖아요. 형무소가. 군인들이 사는 군대, 군부대가 따로 있죠. 본래는 군인도 없는 거지만은 사람들이 만들었잖아요. 그와 같이 그런 것들이 있다 이거예요.